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여야가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단 구성의 공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상규명의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장. 자유한국당이 국회법 절차 준수를 주장하면서 요구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5.18의 왜곡과 폄훼가 확산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규명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왜곡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아니다. 이번에 정말 최종 완결판으로서의 어떤 그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북한군 개입설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기왕 할 거면 빨리 통과를 시켜서 가부간의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위는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 의결을 시도합니다. 국방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